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멘붕이구나. 50인분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인분 더 추가할게요. 곱창 4인분, 대창 3인분, 막창 3인분이요. 안녕하세요. 쏘다입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붕이곱창입니다. 가게 입구부터 인테리어가 되게 남다른데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와, 되게 예쁘다.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고요. 매장 인테리어가 곱창집 같지 않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일단 이렇게 한 상 가득 준비가 됐고요. 오늘의 시그니처인 구절판 모듬 한 판인데 곱창 3인분, 대창 3인분, 막창 3인분 해서 총 9인분이에요. 이거는 시골집 된장술밥인데 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건 명란 차돌육회예요. 이렇게 해서 1차 메뉴가 일단 준비가 됐습니다. 곱창은 초반에서 나오긴 했는데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직접 구워주신다고 해요. 그럼 곱창 익을 동안 다른 메뉴들 먼저 먹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술밥 맛있겠다. 와, 술밥. 와, 진짜 찐득하다. 와, 이거 명란 차돌 이렇게 미쳤다. 여기다가 이렇게 싸먹는 건가 보다. 김 넣고 차돌육회 듬뿍.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아, 이거 육회 써먹는 거 아니었어요? 육회는 이제 김이랑 국물이랑 해가지고 명란이랑 싸먹는 거. 아, 육회 써먹는 건 줄 알았어. 육회 써드셔도 되고. 감사합니다. 가운데 있는 막장도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우와,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고소하다. 와, 불쇼. 그건 무슨 가루예요? 콩가루랑 마늘가루랑 여러 가지 다 섞어서 만든 시즌. 아, 네. 나머지는 다 드셔도 되고요. 네. 장은 조금만 밝혀서 드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와, 드디어 잘 익었다. 안 부셔주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익어서 바로 먹어볼게요. 와, 곱창 막장 소스 찍어서. 와. 안 그래도 고소한데 그 위에 올라간 시즈닝 때문에 너무 고소해요. 야채랑 해가지고 와. 와, 진짜 너무 고소하다. 싸가지고 곱창이랑 막창 대창까지.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어요. 아, 미쳤다. 와, 이거 술밥도 너무 진하고 구수하고 너무 맛있다. 곱창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올라간 시즈닝이 진짜 한 수위에다 너무 고소해요. 안 그래도 고소한데 그 고소한 시즈닝이 올라가니까 좀 더 깊은 고소함? 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장인데 이렇게 지금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지금. 와, 대창 이게 지금. 불판에 다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구인분만 준비됐는데 제가 더 주문을 해서 지금 초벌 중이거든요. 한 50인분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7인분 더 추가할게요. 아, 곱창 3인분, 대창 3인분, 막창 3인분이요. 네. 네. 진짜 웃음이 절로 나온다. 막창을 먼저 이렇게 깔고 창들 이렇게 올리고 대창. 2차전. 와, 통으로 먹으니까 진짜 왕 맛있다. 아니, 진짜 이 시즈닝이 진짜 신향수다. 와, 이거 엄청 우둑우둑하겠다. 막창은 이 우둑우둑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와, 이거는 약간 좀 새콤해요, 소스가. 밥 막장에 찍어서. 와, 막장 식감 너무 좋다, 진짜.
마지막으로 일단 통곱창. 아 이제 거기다 먹어서 볶음밥을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볶음밥 하나랑 라면은 평소에도 많이 먹으니까 시원하게 동치미국수.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제 술밥 남은 거를 마무리를 할까? 어우 자박자박해. 볶음밥 되는 동안 육회 먹고 있어야겠다. 와 미나리랑 치즈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예쁘다. 와 이렇게 계란물까지 입혀주시는 거예요? 대박. 우와 감사합니다. 와, 이 현란한 불쇼와 함께 이 볶음밥이 완성됐어요. 계란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와 볶음밥 미쳤다. 일단 계란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국수 한번 먹어볼까? 이거 먹으면 뭔가 싹 약간 내려가면서 소화가 완전히 다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면 진짜 탱글탱글하다.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이걸로 마무리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완전 찜 내려갔어요. 네 오늘은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구미곱창에서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 비주얼은 물론 현란한 불쇼 퍼포먼스까지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